바로 사용사를 수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그래서 어휘 표현이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표현, 비동사라고, 형용사라고, 통용사라는 관용적 표현들이 있거든요. 확인하면 be sure to, be sure to, 이건 많이 안 쓰이는데, be certain to, be ready to, be likely to, be willing to, be unlikely to 알겠고요. 네, 마찬가지로 be liable to, be reluctant to, be easy to, be anxious to. 조심해야 될 게 be anxious to는 열망하다, be anxious about, 걱정하다. 네,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be eager to. 이게 열망하다. 뭐 이건 많이 쓰니까. 네, 이런 식으로 과연 좀 많이 쓰이는 거니까 외워주면 좋다. 네? 어휘 파트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아, 몰라. 바르게 고치시오. 네.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같이 해봅시다. 해석하면서. 해볼까? Hello. 여기 뭐 왜 이렇게 하느냐, 또. 네, 자주 들어갈게. 네, 여기 슬로우가 들어가고 해석해볼까요? 나무인데 어떤 나무? 느리게 자란 나무가 bear. 최고의 열매를 만든다, 지닌다, 맺는다는 얘기죠. be slow to. 그 다음에 2번. 네, 2번도 뭐지, 뭐 바꿀래? 13. 그렇죠. sure 쓰고 상관없다고 하네요. 해석하면 초보자로서 너는 틀림없이 만들게 될 것이다. 뭘 만들게 될 것? 많은 실수를. 네, 3번.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이거 뭐죠? 뭐죠? reluctant 써도 되고, unwilling 써도 되고요. 아시? 네, 그래서 그것은 공평하지 않죠. 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하는 게? 네가 하기, 너 직접 하기를 꺼리는 것을 단순히 요구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 네, 4번. 네, 여기 impulsive야. 해석하면 좋은 친구들은 찾기가 힘들죠. 그리고 또 뭐 하기 더 힘들어? 떠나기가 더 힘들고, 그리고 불가능한데 뭐가 불가능해? 있는 건 불가능한 거죠. 좋은 친구 놓지 말라는 얘기인가 봐. 네, 다음에 5번. 네, 5번에서는 뭘 바꿔주냐면은, 네, 라이어블을 바꿔주래. 라이어블 뭘로 바꿔줘? 어렵다니까, 당연히. be hard. 아, hard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가면, 나쁜 습관은 뭐가 같냐면, 편안한 침대와 같죠? 뭐 하기 쉬워? 들어가기 쉬운데, 뭐 하기 어려워? 나오기 어렵다. 오, 괜찮네. 네, 다음에. 6번은 뭘 바꿔주냐면은, 레디를 바꿔주래. 레디를 뭘로 바꿔줘? sure 아니면 13 둘 중에 하나 보면 되겠죠. 네, 네가 웃을 때 뭘 해라? 확실해라. 뭘 확실해? 사람들이 하는 것에 웃는 거 확실해라. 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웃는 게 아니라 사람을 비웃지 말라는 얘기지. 아세요? 네, 나 7번. 네, 7번은 뭘 바꿔? unlikely를 바꾸래. unlikely를 뭘 바꿔? 네. 우리 이걸 reluctant로 바꾸래. reluctant. 네, 그러면 의사는 꺼렸죠, 주저했죠, 말하는 걸. 그의 터미널 인페이션트에 말기환자 얘기하는 거죠. 말기환자에게 말하는 걸 꺼렸죠.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가 남겨져 남겨 있는지, 아저 남겨져 있는지 뭐가 살게. 이제 네, 네 8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마땅히 표현을 설명해줄 게 없고요. 그냥 다양한 부사표현이라서 네,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아. 네, difficult를 바꾸라고 하고요. 뭘 바꾸냐면, 뭘 바꾸니? 열망하다니까? anxious. 네, 아까도 말했지만 anxious to로 해줘야 된다고 했지? 어버서 걱정하더라고 했어. 네, 보면 미국의 국무장관이 말했죠. 뉴델리에서 말했죠. 대대에 말했지. 뭘 말했어? 워싱턴이 매우 열망한다고 말했죠. 볼 것을. 그러니까 의인한 것 같아, 지금. 아시죠? 뭐를? 뭘 보고 싶어? 회담. 회담. 이거 재계겠죠. 리니까 다시. 재계를 보고 싶은 거죠. 회담의 재계에서. 어디 사이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아시죠? 네. 9번은 뭐 하냐면 슬로우를 바꾸래. 슬로우를. 슬로우로, 슬로우가 있어. 슬로우를. sure. sure로 바꾸래. 말해라. 네가 말해야만 하는 걸 말해라. 뭐로? 가장 적은 가능한 단어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의 독자들은 틀림없이 뭐할 것이다? 그것들을
넘기고 건너뛸 것이다. 그리고 가장 평범한 가능한 단어에서 말해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는 틀림없이 그것들을 오해하게 될 것이다. 네, 10번으로 하겠습니다. 10번. 아, 10번에는 willing을 바꾸랍니다. willing을. 네, 뭘 바꾸냐면, pursue를 바꾸래. 또 해석으로 그냥 갈게. 뭐죠? 국제팀. 국제팀. 네, 모의팀. biomedical. 생의와 생물로가 생물의학 엔지니어의 팀이 입증했죠. 처음으로. 대대로 입증했지. 뭘 입증했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입증했죠. 뭐 하는 게? 기르는 게. 건강한, 네, 새로운 뼈를 기르는 게 가능한 걸 보여줬죠. 몸의 한 부분에서.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사용한 거야? 리페어. 고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손상된 뼈를. 다른 위치. 네. 진짜? 네. 네, 이것도 뭐 어떻게 하니? 문장 완성. 네. 이것도 집어넣는 거니까 같이 합시다. 네. 아슬로우2로 집어넣을게요. 아슬로우2. 네, 연습해볼까요? 새롭게 태어난 포유류들은 주로 느리죠. 뭐 하는 데 느려? 둥지를 떠나는 데 느리죠. 확실히 목마여라가 뭐였죠? Be sure to. 그죠? 아니면 be certain to 이렇게 되지? 하면 내일은 훨씬 더 추울 것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뭐 해라? 입어라. 뭘 입어라? 두꺼운 양말 입어라. 그치? 네, 3번. 목마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be ready to. 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권리를 위해. 어떤 권리? 진실을 말할 권리를 위해. 뭐 할 때마다? 그 권리가 위협받을 때마다. 그치? 뭘 의무하는 건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was, 과거니까 was 나왔고 impossible to죠. 그래서 뭐 했을 때 그가 처음으로 그의 직업을 시작했을 때 언제? 1930년에 시작했을 때 어떤 타입의 일도 거의 불가능했죠. 뭐하는 게 불가능했어? 찾는 게 불가능했죠. 네, 기꺼이 원마하다라는 표현 보겠습니다. 기꺼이 원마하다가 뭐였었죠? 비 윌링 투죠. 그러니까, 네. 5번에 아 윌링 투죠. 네. 그래서 성공적인 사람들은 기꺼이 열심히 일하죠. 그러나 엄격한 제한 안에서 하는 것이 죽어라는지 안다는 거죠. 그들에게 일은 뭐가 아니야? 모든 거 전부가 아닌 거죠. 그치? 아, 6번에 못마기 쉽다. 아 이지 투. 네. 하면 쓰여지는 언어에서, 문어치 언어에서 같은 단어가 항상 스펠 쓰여지죠.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다른 단어가 쉽죠. 뭐 하는 게 쉬워? 분별하기가 쉽죠. 어디서? 프린트할 때, 인쇄에 대해서는 분별하기 쉬운 거죠. 네, 그 다음에 근데 문어체선 구어체는 다르다 얘기하고 있지? 네, 7번 들어갑니다. 7번에서는 네, 기꺼이 연마다니까 이슬리투. 미스터 스미스는 뭐야? 우표 수식가죠? 그는 모든 걸 가죠. 뭘 얻기 위해? 희귀한 우표를 얻기 위해. 그리고 기꺼이 뭐 하는 거야? 지불하는데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거죠. 네. 못마기를 꺼려 하다라고 하면, 주저하다? 8번? 네. be reluctant to, am, 과거인가? am reluctant to, 네. 네. 난 항상 꺼렸어 말하는 걸, 뭘 말하는 걸. 이것이 페미니. 페미니 뭐죠? 페미니스트라는 게 아닌데. FAMI 아닌가요? 좀 비슷하게 안 해요. 뭐죠? 페미니스트, 여성 인권주의자, 뭐라니? 여성 우월주의, 뭐라고 할까? 여성 우월주의는 아니지. 페미닌.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그건데, 여성적인. 이것이 여성적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뭐라고? 아, 이게 나왔구나. 이건 뭐겠어, 그러면? 남성적이라고. 그치?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모든 거죠. 근데 어디 있는 모든 거야? 인간의 인간의 영역에 있는 모든 거죠. 그치? 네, 남자들이 싫어한다는 이유가. 네, 9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못말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하면 뭐죠? 못말 가능성이 높지 않다? 못말 가능성이 있다가 be likely to잖아.
운무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be unlikely to겠죠? 네. 어, 몇 번이니? 9번. 이게 나중에 unlikely 썼구나. 네. is unlikely 네. 하면 최근 조사가 보여주죠. 뭐가 보여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모사의 차이야. 노동의 공급과 수요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전자 비즈니스 산업에서. 이건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변할 가능성이 없죠. 뭐 전에는? 2005년 전에는 변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네, 다음에 10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못 말할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이건 때 are likely to 있어요. 못 말할 가능성이 있다. 네. 노동자들, 어디 있는 노동자들? 제조업 직업인 노동자들은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죠. 심각한 건강 문제로. 뭐의 결과? 소음의 결과. 그리고 스트레스인데 어떤 스트레스? 네, 페이스 되어진 스트레스죠. 뭐에 의해서. 속도가, 네, 줄어드는 스트레스죠. 뭐에 의해서? 기계적인 요구에 의해서. 조립 라인에. 그러니까 조립 라인에 기계의 요구를 받아, 속도에 맞추려니까 스트레스 발휘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네, 11번. 아, 못 말할 가능성이 있다. is likely to. 아, 가장 빈번한 사용, 컴퓨터 사용은 만들 텐데, 더 빈번한 사용, 컴퓨터 사용이 만들 텐데, 심각한 위험한 건강에. 우선, 더 많은 사람들이 뭐 해야 될 거야? 안경을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항상 컴퓨터 스크린 인지하는 것이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우리의 뇌를, 우리 뇌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장문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잠깐. 어느 살아있는 생명체, 식물, 동물도 존재할 수 없죠. 완전히 고립해서 혼자 없을 수 없다는 얘기죠. 동물은 디서틴트가 뭐였죠? 확실히 의존해야만 다른 살아있는 것들에게 궁극적으로 식물들, 그것의 음식의 공급을 위해서. 그것은 또한 의존해야 되는데 활동, 식물 활동에도 의존해야 되죠. 뭘 위해? 계속되어진 산소의 공급을 위해, 호흡을 위한. 맞아요. 또 무한은 별개로 이런 두 가지 기본적인 무한은 판타지, 가정, 의도, 관계, 일레귤러, 불규칙함 그게 맞나? 이게 맞는 것 같죠. 관계와 별개로 그것은 아마 영향받을지 모르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받을지 모르죠. 어디서? 수많은 다른 방식에서 모에 의해서 다른 식물과 동물들 그 주위에 있는 식물과 동물들에서 영향받을지 모르는 거죠. 네, 관계.